자, 또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생략해도 됩니다. 요걸 금방 다 지워버린다고 지워버리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요 재미있는 당근 이야기 요거는 3편까지 꼭 봐주십시오. 1부가 홍익, 이렇게 자본주의. 1부 했고 요렇게. 2부가 대당군 시대. 요것도 곁들여서 조금 했어요. 요렇게. 3부가 요렇게. 당군의 요렇게 기운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일단은 당군이 사람으로 오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의 확인 에너지 기운줄이기 때문에,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걸 진기체라고 하는 진짜 기운, 진기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인 사람을 선택합니다. 에너지가. 근데 일반적으로 기운줄은 4개가 있어요. 이렇게 기운줄. 이 줄은 뭐 일종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된 인터넷 라인, 기차 라인, 뭐 레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기운 빨랫줄처럼 요 기운줄은 4개가 있는데 요렇게 신통줄이 있고 요 신통줄은 무각코드예요. 요렇게 두 번째는 영통줄. 요렇게 영통줄이 있어요. 요거는 영성코드. 이게 신통줄하고 영통줄이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영통줄은 영성코드라서 영성이 엄청나게 진하기 때문에 영성코드는 여러분이 블랙앤화이트를 통과하면 사람 뒤에 주먹만한 빛이 보입니다. 대여섯 개가. 작게는 세 개가 뜨고 이걸 완벽한 천지의 영매라 그래요. 전달자. 빛이 보여요. 주먹만한 게. 그 주먹만한 게 빛 색깔에 따라서 천도도 해주고 진화도 해주고 제도도 하고 막 그래요. 보낼 거 보내고 합의를 할 거 합의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요 빛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전개돼 갈 거거든. 그래서 기운줄은 여기에 도통줄이 있어요. 또 이렇게 도통줄. 요건 도법코드. 이렇게 도법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기통줄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는 선도코드. 요렇게 요 기운줄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건 따로 개별적인 코드라고. 기운줄이 요렇게 해서 네 개가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신통줄, 영통줄, 도통줄, 기통줄. 요 대당군께서 여러분들한테 기운줄로 코드를 찾아서 판독에서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후천에 판 밖에 돌을 닦을 때 1번이 요렇게 판 밖의 돌입니다. 여러분 코드를 여러분들이 합의라면 제일 좋다고. 요 코드는 요 지맥을 알기 이전에 상만 끊어지면 저절로 알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요거를 들어가서 바라보고 있으니 통으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사람이 선도코드라고. 가장 대당군 시대 당군 할아버지 기운줄을 합의하기 좋은 코드. 기가 발달해 있거든. 엄청난 기가. 이걸 기운줄이라 그래요. 기 더하기 기는 기운이거든. 기운줄이 발달했는데 기감이 엄청나게 발달한 기통줄. 이걸 우리는 선도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코드는 상만 끊어지면 1차상, 2차상이 선단도입법 통해서 끊어지면 우리 공부로 1단계, 2단계 요걸로 미비하고 부족한 걸 하면 덜덜덜덜덜덜덜 떤다고 엄청나게 떨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그게 선도코드라고. 물론 선도코드 기통줄 말고도 떨립니다. 근데 요 기통줄만큼은 크게 안 떨린다고. 완벽하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막 덜덜덜덜덜덜덜 멈춰지지도 않고. 이 코드를 알면 되게 재밌다. 그 도법코드도 요거 보고 부족하면 알 수 있고. 요런 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요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가 요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맥의 숫자를 알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당군의 기운줄을 합이라고 받아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놓인다고. 왜냐하면 이 당군 에너지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천신 그 자체예요. 따라서 이 천신은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늘의 성품을 닮은 존재를 선택해요. 몇 줄 읽어볼게요. 당군이 사람으로 온다는 말은 사람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운줄이, 여기 당군의 기운줄이 하나하나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세상에 역사할 때에는, 역사할 때에는 이게 뭐냐면 섭리로 다스릴 때에는 하늘이, 하늘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완벽하게 비어있는 거. 텅텅 비어있는 거. 이게 일신이고 일기고 그래. 하나의 기운줄이고. 하늘이 세상에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이 무형의 무의 화기 에너지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한다고.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경영을 할 때 하늘이 섭리로 음양의 조화로 천지의 조화로 경영을 할 때 사람이 대행자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부다도 전부 다 대행자 전달자였다고. 당군의 화신들이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자기 보고 부처라고 한다거나 부처 자체 혹은 고승대덕 영매자 혹은 엄청난 슈퍼스타 이러면 거부해요. 내가? 내가 지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자존감이 없냐면 야 내가 천하사 일대사를 해결하고 천지대로를 활보하는 천하의 협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 있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 자체가 됐어요 여러분.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 거의 다가. 이건 겸손한 거죠. 근데 겸손함이 지나치면 그건 안 되거든.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보고 부처라고 한다거나 신이라고 말하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성대덕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보고 부처 혹은 신이라고 하면 쉽게 수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고 부다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군도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격진들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후손들이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부처님처럼 무상정각을 이루어 부처님의 반열에 오르듯이 당군 후손들인 천손들 또한 선도 수련하여 최상성까지 오르면 하늘 사람인 당군 그 자체가 됩니다. 이 당군 자체가 돼보시라니까. 대당군. 이 당군이 아니에요. 단제님. 단황님. 이렇게. 요 자체의 기운줄이 연결되어 이분들은 오로지 대의를 품고 하늘에 천의를 품은 자들 아니에요. 이때 뜻어자를 써도 되고 어롤어자를 써도 돼요. 천의를 품을 때. 뭐 두 개 다 품어도 돼. 하늘의 뜻이라고 해도 좋고 하늘의 정의로움이라고 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천손들은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이면 그 뿌리 자체가 천손이라고. 제가 자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강아지가 자라면 이렇게 개가 되고 송아지가 자라면 이렇게 소가 되고 이렇게 망아지가 자라면 말이 되듯이 불자님이 자라면 이렇게 부처가 되고 이렇게 천손이 자라면 그대로 하늘 사람 된다고 이렇게 천손이 자라면 천인이 됩니다. 천손이 자라면 하늘 자체가 되고 요 하늘 사람을 우린 완벽하게 대당군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오로지 남을 위해 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의 개념으로 완벽하게 인자 자체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 그 에너지가 연결되거든. 그래서 아무나 당군 성조의 기운줄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이렇지 이건 연결되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타낼 수만 있다. 그리고 선도 수련하여 최상선이라고 하는 건 지상선이 있고 천상선이 있거든. 지상선은 이렇게 요거를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완벽하게 마음자리가 소멸되는 자리. 그런데 천상선은 그 위에 있선, 우선에 있는데 이거를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요렇게. 즉 몸을 가지고 완벽하게 무여를 타내뿐 자들. 욕계 세계 무색계가 있으면 세계 삼계를 다 소멸하고 누진시킨 자들. 천상선은 세포에서 저절로 신통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나 이 기운줄이 연결되는 게부터 하늘에 선택이 있어야 하며 선택에 의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 하늘만큼 의식이 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제 기통줄은 지울게요. 기운줄은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줄 때 세 분의 주인공이 있다고 공부할 때 대도는 이렇게 두꼭지 이렇게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해요. 음의 기운이고 요건 양의 기운. 음양에 좋아하니까 여기에 천지 대도를 붙여버리면 그냥 대도 공부는 이렇게 개념 정리하고
더 큰 의미로 천지대도, 이걸 천지대통이라고 합니다. 대각 위에 있는 게 대통이거든. 그래서 이 천지자를 붙이면 음양의 조화를 이런 개념으로 파생된다고. 일단은 물자리, 산자리도 중요하지만 세 분의 주인공을 만날 거라고, 이렇게. 대행스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아, 주인공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 분의 주인공인데, 이렇게. 요 분을 어떻게 만나면, 1분이 이렇게 조상의 주인공, 이렇게. 2번이 산신의 주인공, 이렇게. 주. 3번이 천신의 주인공, 이렇게. 주. 요 천신의 개념이 대당군으로 보시라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운줄이 연결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래가 4416. 4416. 요래 갖고 중앙에 CEO가 한 분 앉아 있습니다. CEO. 이렇게 한 분. 요래서 32분하고 합쳐서 33명. 각자의 하늘이 달라요. 그래서 33천 개념으로 정리하되, 여기는 아미타불도 앉아 계시고, 요게 그리스 신도 있고, 유럽에, 여기에 서양에, 그리고 동아시아에, 인도에 다 계신다고. 본존불 아미타불도 계시고, 요런 거는 33분을 요런 식으로 개념 정리해 주시면, 요 분이 일신이라고, 일신. 이분의 주 명령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근데 요 16분, 16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만나러 가려면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단이 47계단이 있다고. 요 계단 13계단부터 17계단까지는 인간이 13계단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반드시 무여열반을 하든지 3차상까지 다 끊어지든지, 3차상이 끊어지면 촤르르 퍽 꺼져버린다고. 상념체가 완벽하게 무가 됩니다. 그 물을, 무의 에너지를 갖고 이분들을 만나러 간다고. 이분들이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가서, 이 CEO가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줘요. 세워서 앞에서 그분들이 뭔가를 하사해 준다고. 제가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천상에서, 성계에서, 천계에서 제가 신인으로, 천인으로 있을 때, 거기서 천신으로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서 황금 두꺼비였거든. 대대로. 황금 두꺼비는 업을 주관하거든, 사람들의. 거기서 뭘 보고 업을 주관하냐면, 이렇게 현무 보경이라는 거울이 있어요. 이 세상, 저 세상을 보는. 매일 황금 두꺼비는, 근데 두꺼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조막만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체만한 두꺼비가 있어요. 그게 황금색을 띈다고. 그 두꺼비가 매일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거울만 보는 거야. 이 세상 저 세상은 업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래 내가 이건 그냥 뭐 우습게 소리니까 들어요. 뭐 유튜브 시청자들도. 천모님한테 찾아가고, 일종의 마구 할미한테, 마구 여신한테, 유럽에선 가야 여신이라고. 천모, 그냥 하늘에 어머님 같은 분한테, 그냥 천모님한테 찾아가, 제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좀 울어요. 제발 하고 사. 그게 군뱅이가 부처를 만나도 나옵니까? 아, 나 잊었네. 그래갖고 귀찮아서, 네 거기에 왜 가려고 그러노? 네 할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네 애비가 신신당부했는데 제발 하고 못 가게. 그래도 울면서 매달려요. 매일 천모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거 신이니까 천상에. 천신이고, 이 뭐라 하도 못하고 할아버지 입장 봐서. 그래, 매달리다 매달리다 해가 귀찮게 허락을 해줘요. 후회하지 마라. 그래야 이 보경 말고 또 이 세상 저 세상으로 가는 일종의 홀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쑥 하고 몇 초 만에 내려오는데, 첫 번째 맞닥뜨린 게 공기 때문에 타 죽을 것 같은 걸 느껴요. 이 황금 두꺼비로 내려오거든. 내려오는데 바위에 탁 안착했는데 그때는 좀 매맣게 줄어요. 천상에서 쑥 내려가. 이 땅의 형태대로 좀 매맣게 줄어요. 주먹만하게. 탁 내려왔는데 내가 첫 번째 못 버틴 게 이 땅의 훈짐이었다고. 공기. 뜨거운 공기. 그게 여러분들 코와 입으로 나오는 걸 훈짐이라 그러죠. 왜 겨울에 소처럼 후 하면 담배 연기처럼 나오고, 그걸 훈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읍습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입을 열고 숨을 쉬면 숨결이 거칠기 때문에 탁한 기운은, 탁기나 탁심은 그분들은 요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을 숱하게 수백만 마리씩 찢어 죽여버려요. 뜨거움으로 녹여서. 제일 당황했던 게 그 훈짐이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나 그 큰 지도자들한테 가면 코와 입을 이렇게 가리는 이유가 내 코로 나가는 훈짐을 성스러운 사람한테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내 읍식을 훈짐을 막아서 여러분 성스러운 성상께 다가갑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 또 팁 하나 드리자면 일배, 절 일배 하는 거는 도반들끼리 하는 거예요. 2배는 제사 지낼 때 하고, 3배는 자기 스승한테 하고, 4배는 역대 성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성인들한테. 5배는 오로지 하늘한테만 하는 절이에요. 5배는. 근데 아직까지 동아시아의 한민족 사회에서 5배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하늘이 등극한 사례가 없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그 내려와서 제일 당황했던 게 저는 그 훈짐이었어요. 제 앞생에 한곰두꺼비였거든. 거기서도 업을 주관했죠.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업을 시커먼 걸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멓지. 하늘만큼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늘의 기운줄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리에 의해 진행되어집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에 의해 또 필연을 위한 당연한 것에 의해서 하늘의 도와 합의를 시켜 천지공사의 사명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수행정진하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군 성조의 단왕 천재의 단군님의 기운줄을 타낼 정도는 타낼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만큼 큰 의식을 만든 후에 천지공사의 사명자로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기운을 속가서 선택하냐면 큰 의식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 천지공사를 받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로지 공심만 해보가라 그래요. 하늘 마음만. 공심이 곧 천심이거든. 하늘의 마음. 그래서 큰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단을 시킨다고. 그래서 요 첫 번째 주인공, 조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한테 서서 산신의 문을 열 때까지 산신의 주인공, 여러분 오대산 얼마나 산 좋아요. 소백산, 군사 있는 태백산 다 가봤어요.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물론 북한에 있는 금강산, 구월산, 묘왕산 이런 거 빼고 뭐 관광 가면 금강산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요 조상의 주인공은 산신의 주인공한테 앞까지만 청거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요 산신의 주인공은 천신의 주인공까지 밀어줘요. 그래서 두 번째 짐에게 숫자를 알지 못하고는 천신한테 다가간다 해도 다시 대빠꾸. 그래갖고 이 조상이 열어주는 코드의 문을 여러분이 코드를 합의, 저한테 들어서 알든 여러분이 진동을 통해 난 선도 코드구나 합의를 하든 조상님이 주는 이 선물은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으로 왔을 때만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왔을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라고 왜 생각을 안 하냐고. 자존감을 딱 세워서 자신감을 딱 가지고 인류의 문화시대를 열고 지구촌 시대를 개벽할 대단군들의 기운줄은 47분 모두 다 이미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다 와 있다니까. 이분들의 에너지를 통으로 감고 아미타불, 그리스의 마음, 최고의 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시바 신, 욕 아닙니다. 이 시바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 이렇게 유대교의 케텔, 호쿠마, 비나 이런 삼신들이 이미 최고의 영적 순례자가 되었던, 지도자가 되었던, 영적인 최고의 가시 되었던 이미 요 32분의 기운줄을 통으로 감고 47분이 현신으로, 에너지 신으로 여러분들한테 온 국민의 후보자들한테
또 해외에 가서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요건 좀 이해해 주셔야 돼. 대단군 시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단군 성조의 기운줄보다 더 크고 장한 환웅천왕의 기운줄이 시대에 따라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운줄을 타낼 사람이라면 엄청난 의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4차원 비물질 실상세계의 기운인 것입니다. 요즘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세요. 정신경영 아니에요.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브랜드가 우주경영입니다. 우주 본질, 우주 생명, 우주의 질서 이걸 팽창할 만큼 팽창하고 증폭될 만큼 증폭시켜서 몸을 증폭시켜서 펑 하고 터지는 개념의 대가 그리고 상단전을 증폭하고 증폭해서 이마 진동을 통해서 대각하는 상단전의 대각의 완벽한 대반열반 이런 개념의 시대라고 우주의 에너지를 연결해서 그래서 환웅천왕의 에너지는 엄청난 의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비물질 실상세계의 기운이고 4차원 한 호흡에 우주를 마시고 우리가 2단계에 넣으시고 확장수련하잖아요. 또 한 호흡에 지구를 정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운 자체가 바로 환웅천왕의 기운줄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는 아주 축복받은 나라이면 틀림이 없는가 봅니다. 단군 성조님 47분과 환웅천왕 18분이 우리 땅 이곳 대한민국의 천지를 공사하러 사람으로 오시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행자 중에 환웅천왕의 화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고 책을 끝맺음을 하네요. 여러분들이 요 계단은 13계단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원래는 여기 19계단인데 17까지 요 17번 계단까지만 밟아도 통과로 쳐줘. 원래는 19계단까지는 계속 밀리거든. 근데 17계단까지 밀리는 정도면 타고 올라가면 대충은 열어줘. 그럼 올라가면 옛날 어르신들 말로 책을 치부책이라 그러죠. 뭐 책 같은 거 하나 치부책이라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비슷한 말인 요런 요만한 크기에 날가 빠진 칼라로 된 그림책을 하나 줍니다. 여 대단군의 기운줄이 연결되면 그때 연결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개벽 코드 열쇠가 여러분의 인당의 혈이 풀려야 된다고 인당이 아니라 이 눈동자의 새까만 게 그래야 삼매를 이루어서 스크린의 체계를 확보한 가운데 이게 물물자 선생이 가르치는 원상수련이었다니 그때는 원리만 설하시고 가셨어요. 이게 백두산 혈통줄이라니까 백두산 민족 이게 동해의 역사고 위대한 환단고기가 이 땅에서 부활하는 역사라니까 맨날 첫날 말로만 하면 뭐예요. 기운줄로 연결해서 체험하고 통으로 타내보고 각을 해보면 그만인데 여기에는 원리가 있다니까 진짜로 공식이 있고 알고리즘이라 해도 좋고 메커니즘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코드 여러분들만의 기운줄로 그 공식으로 그 메커니즘으로 숙제를 풀어버려 이거는 여기 이 선생님도 계시지만 입문한 지 재공부 2, 3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말씀드리기는 마하지만 드래곤 용신도 합의를 하고 진짜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데까지 가서 막 엄청난 것도 받아오고 물론 요 마지막 이벤트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준비된 영혼들을 제가 다 만나고자 여기서 끊임없이 신학을 갖고 코드를 갖고 기다려요. 아까 얘기하는 요거 신라의기 요 하나의 가닥줄만 8가닥이 있는데 빼내버리면 빼내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하면 여러분 이거 합의를 하기 전에 기문도 열려야 되죠. 기열도 열려야 되죠. 기갑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열 이 기혈은 요걸로 혈자리를 풀어라니까 풀어서 눈동자 새까만 게 툭 혈이 풀어지면 스크린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여요. 근데 언제? 좀 있으면 또 진행될 겁니다. 세 번째 접시만한 불빛이 딱 붙으면 어두운 밤길을 등산을 가도 후레쉬 불빛처럼 발 아래를 비춰줘요. 시릇같이 어두운데 눈을 감고 글을 보고 있으면 글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안대를 하고 칠흑 끝이 어두울 때 이 접시가 붙었을 때 접시만한 빛이 이걸 우리는 통으로 신일류라 그런다니 뇌를 각성하고 뇌를 개벽한 뇌를 진화한 그래서 저기는 혈자리고 이게 1번입니다. 신인이 되는 척도 신일류 대당군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운줄이 파생돼서 연결되면 첫째 몸에 혈이란 혈은 다 풀자니까 못 푸니까 상을 끊고 상을 부분 상만 끊고 완전히 못 끊으니까 요걸로 산매를 일으키게끔 두 번째가 기문 기문은 완벽하게 달라요 이 기혈이라고 해서 이 구멍혈자입니다 피혈자가 아니고 기문은 문문자 써서 기운이 다니는 통로 도로 이런 자체를 싹 다 오픈하고 진화시켜서 확장해 버려야 돼 다 열려 있어야 돼 문이란 문은 그러니까 네 가지 대문이 있다고 첫째가 백해 대문 둘째가 작은 문 중간문입니다 인당이 그 다음 명문혈 생명이 들락거리는데 여기가 소문 작은 문 그 다음에 쪽문 아이들 숨골 있는 데 있잖아요 백해 앞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기 그걸 우리는 쪽문 제 표현이에요 네 가지 문이 있는데 이걸 다 열어봐야 된다고 이거 안 열으면 여러분들이 에서는 엄청나게 고행과 고통을 동반해야 돼요. 선행돼야 되고. 근데 저희들은 이거를 열어주는 공식 메커니즘이 있다고. 원리가. 그 알고리즘에 여러분 코드만 딱 갖다 붙이면 무조건 터지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안 터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공부하라면 자고 잡담하지 말라면 잡담하고 좀 쉬었다 가라면 이제 그때 공부한다 하고 그 나머지가 기갑이라고 요렇게 기갑. 요거는 요런 기혈이나 기문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도판에 있었어요. 단어는. 그런데 이 기갑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쓰는 용어예요. 이게 갑옥갑자라고 갑옥. 갑줄 있잖아요. 화음 신중단에 보면 갑줄 입은 무인들이 먼저 서 있잖아요. 장군들이. 그 뒤에 꽃갈 쓰고 있고. 이게 제게 아니라 조계종을 갖든 천태종을 갖든 태고종을 갖든 화음신중단에 무인들이 먼저 서 있잖아요. 그 갑줄처럼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몸집이니까 완벽하게 집을 바꾸어서 이 몸그릇을 이게 천부경의 무게화삭 일적식거 무게화삭 하늘의 기운이 쌓이고 쌓여 즉 담을 그릇이 없어 여러분들한테 이 갑 요렇게 적거든. 요렇게. 요래 적어도 되고, 여기다가, 요게 뭐, 요거 붙여도 되고, 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금자 없어도 되고, 요렇게. 그냥 갑옷갑자는 요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표피부터 말초신경의 마지막 끝자리. 표피, 피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갑의 주인공들은 체시호흡이 시작된다고. 발바닥 족심 호흡이. 족심식 호흡, 발바닥 호흡. 요거는 신선들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하다 보면 손바닥, 발바닥이 볼록볼록 숨을 쉰다니까. 그게 족심식 호흡 뚫어버려요, 혀를. 혀를 열어서 기갑의 주인공이 되면 발바닥으로 숨을 쉰다고. 그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호흡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진짜 신선들이 하는 신의 호흡이라고. 그래서 그 대당군들이 환웅천왕의 화신도 있을 거고 환웅천왕이 당군님이거든. 또 환웅천왕이 환인님이거든. 하나의 일신께서 바꾸어 놔두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일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나갈 때 약간 요래 좀 이거 적고 저거 적고 했지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큰 공부. 금방 치부책 얘기했죠. 요따만한 정적. 요따만한이라면 사투리. 요거만한 진짜로 아주 얇은 센치로는 한 1.5cm 정도 되는 파란색 블루로 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한문으로 적혀 있는 이름이 있어. 이 책의 이름이. 그게 여러분이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날 천신의 영역에 등극하는 날 이게 촥 눈앞에서 넘어가면서 자기 그릇 다섯 분이 나와요. 탁 멈추어진다고. 그게 입체로 그림이 싹 다 의식 속으로 들어와요. 입체로. 입체는 살아있는 거거든. 평면은 죽어있고.
입체로 HD로 싹 다섯 분이 총천연색 칼라로 이름까지 팍팍팍팍 적혀갖고 이게 새로운 신인류들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자연천문의 순간이라고 1초 만에 전 세계 전 우주에 있는 계벽을 다 잡아 돌립니다. 그래, 요런 공부를 하는 게 신인류 공부라고. 대단군 시대를 준비하는 천손들의 공부법이고, 우리한테는 공부법이 있다니까. 언제 내한테 이 꼬리뼈 수련, 하, 정말, 언제 이 꼬리뼈 수련 배우고, 언제 여러분들이 진촉 수련 배우고, 아, 진촉 수련 나한테 좀 이따 상담해야 돼요. 네. 언제 여러분들이 영체 이탈 배우고, 언제 여러분들이 격벽투시 배우고, 인체투시 배우고, 실상투시 배우고, 언제 스크린 수련 통짜로 배우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다릴게요. 근데 올해는 못 기다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올 수 없냐고 자꾸 전화가 와요. 아,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그 갔다 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졸로 다니고 지방에 투어 다니고 하면 진짜로 가르칠 시간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참고하고 제 책자만 참고하고 지금은 제가 독대도 해드리고 꼭지도 따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젊은 친구 74 15년 쫓아다니는데 선생님 대한민국 내가 내다는 고승 내가 내다는 도인들이 이걸 이 꼭지를 못 따줍니다. 젊은이 42살 2초 걸렸어요. 7은 천지기운이라서 자네가 100회로 서려있고 4는 모학산기운줄이로다. 멍 때리더라고. 발발발발. 15년 쫓아다녀. 이거 뭐 2초 만에 가르쳐준. 이런 걸 2년줄이라고 한다고. 기다린 영혼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학산에서 이미 토구를 정해놓고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이미 대당군들이 땡겨놨다니까. 모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당군기운줄하고. 개벽 공부는. 그래서 7은 천지기운 줄임말이 천기가 되고 천지신명. 이게 우주 하나님을 줄임말이거든. 천지신명 할 때 천지 빼버리고 신명이 하나님이라고. 완전한 조화조 하나님이라고. 그 기운이 통째로 서려 있으니 그 친구는 경제 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장가도 가기 싫고 마음들이. 그래서 찾아왔더라니. 제가 입이 걸리더라고. 그때 제가 보도 듣도 못한 제 밴드에 나오는 거 신선 할아버지 안파견 환인천재 법수 사진을 다 존경을 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인연줄이라니까 인연줄 눈물이 영적인 표시 증표 글썽글썽 몸을 탈탈탈탈탈 떠시더라니까 그걸 우리는 인연이라 이선희 노래 모릅니까? 인연이라고 하죠. 그 기운줄을 만나면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 인연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그리고 위대하면서도 신령한 이런 대단군들의 에너지줄을 통으로 따내시라니까.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공식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제가 없으면 못해줘요. 우리 지도자들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네.